What the hell is wrong with you three? And what was wrong with you five? Not an answer! Failing! You are failing! I Congratulations! Know. You're failing! Great! Now what? 최근 몇십 년간 비만 또는 다이어트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음의 문장으로 요약되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제시해왔습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 체중 감량 방법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였어요. 먹는 양만 줄이기, 운동만 하기, 또는 먹는 양 줄이면서 운동도 하기. 여러분들께서 해오신 거의 모든 다이어트 방법들은 바로 이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가설에 기반합니다. 건강, 다이어트 관련 분야에서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어떤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의 몸은 워낙 복잡하고 우리 둘러싼 변수들은 너무 다양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칼로리 프레임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가설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읽어준 남자 최겸입니다. 오늘도 주류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은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가설에 기반합니다. I don't want to see a steak the size of my freaking leg. That's about 2000 calories covered in fat. 우리 주변의 다이어트 관련 상품, 서비스들은 기본이고 국가적 차원의 공공비만 정책들까지요. 이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칼로리 적자를 만드는 것이다. 출처에 상관없이 모든 칼로리는 동일하다. 살이 찌고 빠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양이다. 비만율이 증가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활동량 부족이다.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가설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사실이며 이미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가설이 참이 아니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동안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또는 건강과 관련해서 해왔던 다양한 행동들의 근거가 이 가설인데 이 가설이 참이 아니라는 건, 이 가설이 거짓이라는 건 그동안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쏟아부었던 노력과 느꼈던 고통들이 거의 헛수고였다는 뜻이 됩니다.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가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가설이 왜 거짓인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가설의 핵심 공식은 이거예요. 체지방의 변화량은 섭취 칼로리에서 소모 칼로리를 뺀 값과 같다. 섭취 칼로리가 소모 칼로리보다 많으면 살이 찌고 섭취 칼로리가 소모 칼로리보다 적으면 살이 빠진다. 이 가설은 비만과 다이어트를 칼로리라는 단위 하나의 불균형의 문제로 바라보는 프레임이에요.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가설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겸 전문가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자료 하나 읽어볼게요. 제목이 에너지 균형의 중요성이네요. 에너지 균형 개념은 에너지는 파괴될 수 없으며 단지 유기체가 얻거나 잃거나 저장할 수만 있다 는 열역학의 근본 원칙에 근거한다. 에너지 균형 상태는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동일할 때 놓여지는 상태로 정의된다. 논문에서 저자가 언급한 근본적인 열역학 원칙은 바로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열역학 제1법칙.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시스템 밖에서 안으로 전달받은 에너지와 안에서 밖으로 전달해준 에너지의 차이와 같다. 시스템 밖에서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온 만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고 시스템 안에서 밖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간 만큼 그 시스템이 보유하는 에너지의 양이 감소한다는 거죠. 주류 비만,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이 법칙을 우리의 몸에 적용해서 이런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체지방 변화량은 섭취 칼로리에서 소모 칼로리를 뺀 값과 같다. 저 공식을 믿으시는 다이어트 전문가분들의 생각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의 흐름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문가들의 머릿속 생각을 제가 한번 생각의 흐름대로 풀어본 내용이에요.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이 가진 에너지 변화량은 몸 밖에서 안으로 전달받은 에너지에서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에너지를 뺀 값과 같을 거야.
우리의 몸이 밖에서 안으로 에너지를 전달받는 방법은 음식을 먹는 것이고 몸이 밖으로 에너지를 내보내는 방법은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남으면 그건 체지방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체내 에너지의 변화는 곧 체지방량의 변화로 볼 수 있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칼로리 균형 공식이 탄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공식에서 소모 칼로리 부분에 살을 조금 더 붙여요. 인간의 몸이 에너지를 섭취하는 방법은 음식을 통해서고 소모되는 에너지에는 기초대사량, 소화대사량, 활동대사량이 있지.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초대사량은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야. 기초대사량 값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고정된 값이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인 소화대사량도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총 에너지 소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아. 그럼 결국 소모 에너지 값에서 인간이 유의미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활동 에너지 소모량이군. 결국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공식을 비만과 다이어트에 적용할 때 주목할 부분은 음식의 열량과 활동 대사량이야. 자, 이제 칼로리 균형 공식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살이 찌는 원인을 생각해보자. 일단 체지방량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섭취 칼로리를 늘리는 거야. 먹는 양이 늘어나는 만큼 좌변값이 커질 테니까. 여기에 더해서 활동 에너지 소모량도 감소한다면 남는 칼로리가 더 많아지니까 살이 더 많이 찌게 될 거고, 결국 현대인이 살이 찌게 되는 이유는 많이 먹고 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살을 뺄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일단 체지방량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거야. 먹는 양이 줄어드는 만큼 좌변값이 작아질 테니까. 여기에서 운동량도 늘리면 칼로리 적자 폭이 더 커지니까 좌변의 체지방량 값은 더 줄어들겠지. 결국 답은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이런 논리 흐름의 결과로 만들어진 패러다임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이 찐다면 그건 많이 먹었거나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현대에 비만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 사람들이 많이 먹고 운동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는 의지와의 싸움이에요. 식단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당신이 만약 다이어트 실패했다면 또는 요요현상을 겪었다면 그건 먹는 양을 충분히 줄이지 못했거나 운동을 충분히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고 있던 세계의 이야기예요. 지금 돌아보니 참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볼게요.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